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면서 수도권 아파트 단지 곳곳에서 정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경기도 일산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는 정전 사고가 난 지 하루 만에 또 전기 공급이 끊겨 주민들은 이틀 동안 밤잠을 설쳐야 했습니다. 하정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 단지 전체에 불빛이 사라졌습니다. 어젯밤 8시 반부터 오늘 새벽 5시까지 아파트 670여 세대에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그젯밤에도 변압기가 고장나 6시간 만에 복구됐는데 또다시 정전 피해가 발생한 겁니다. 주민들은 이틀 내내 밤잠을 설치게 되면서 일부는 짐을 챙겨 아예 차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참다고 참아서 차에서도 좀 쉬려고 지금 내려오는 길이고 어제도 한 시간만 참다가 또 제주천으로 차에 좀 있다가 이틀 연속제인데 설명도 없고 뭐 이게 참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답답하네요. 한국전력 측은 전기 사용량이 급증해 변압기가 버티지 못해 정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슷한 시각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 750세대에서도 10시간 넘게 전력 공급이 끊겼습니다. 한전 측은 전력 과부하로 변압기가 고장나 정전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에는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도 2시간 동안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평소대로 주말 이제 마무리하고 있었고 TV 보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정전이 됐죠. 굉장히 불편했고요. 정전이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 밖으로 나와가지고. 해당 아파트도 전력 사용량 급증에 따른 과부하로 전기 공급이 끊긴 것으로 모두 200세대가 불편을 겪었습니다. SBS 하정연입니다.